제 꿈이 영의정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출사를 못하는 부마 따위 절대 안 합니다! 공주마마와의 소인 혼인부여 상소를 올립니다. 바보인 나는 이제 평생 설렐 일 없잖아요. 근데 어울리는 남녀를 맺어주면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설레고 기분도 좋고. 내가 이모는 중매를 못 끊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중매를 의뢰하러 왔다. 나리께서는 왜 늙은 아씨들을 혼인시키시려는 겁니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즐겁게 할 거고 각자가 즐거웠던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결과물이 합쳐지면은 서로에게 좋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순정원 같은 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 조위원입니다. 좋은 짝을 알아보는 나만의 기법 말해줄까? 소신의 총명함과 명석함으로 혼탁한 평양부를 부정부패 없는 도시로 만들어보겠사옵니다. 전하,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내가 출사를 못하는 것이 조선 최고의 저항함이기 때문이다. 연이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천한 것들의 전유물인 것을. 정우, 네가 맨박사의 딸들을 두 달 안에 모두 혼인시키거라. 소신이 어떻게 혼인을... 이 혼사에 나설 사람이 없는 것이냐? 혼인을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혼인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낭자가 그리 중하게 여기는 효를 행하고 싶으면 내가 정해주는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할 것이오. 중매하기 좋은 날씨다. 언니는 중매쟁이를 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돈 벌 수 있잖아요. 관가의 여인에게 지아비는 한 명뿐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연분의 사람과 혼인해야 돼. 앞으로 알콩달콩 살까 생각하면 너무 좋다. 왜 다가오느냐? 어찌 유부녀 장사치에게 지분거리십니까? 지분? 다당치도 않는 오해를 하는구나. 내 누군지 알고! 뉘신진 모르겠으나 안 했나? 오해할 수밖에요. 이댁 아가씨는 방앗간에서 몰래 연애를 하고 있네. 그래서 혼인을 앞둔 아가씨 얼굴이 죽상해. 자네가 사람 패를 보고 궁합을 맞춘다는 소문은 얘기 들었는데. 재미는 보여요. 서로 어울리는지 아닌지가.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혼례 대첩에서 심정호 맡은 로운입니다. 순덕역 조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저희는 전체 대본 리딩을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선배님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체 대본 리딩 오늘 처음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거웠고 어서 빨리 첫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 네. 백조방으로 가자. 너무 아프니까? 자, 시깃.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정우랑 순덕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홀레대첩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네.